거의 지금 촬영 1시간 됐는데. 아, 나 오빠 왜 갑자기 들어왔어?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내가 신현경이다! 와! 안 죽었다, 김나희! 아니, 제가 윤현이 방에 놀러 가는데 진짜 용트름을 우와! 용트름을 야, 니 또 방금 진짜 지속하다. 와! 저 진짜 화생방인 줄 알았어요. 와, 언니가 더 더러웠어. 내 냄새 났어. 야, 우리 성희롱을 해요. 여기 셋이 이렇게 그냥 딱 구해 만지고 싶게 생겼는데. 네, 우리 무슨 고등학교 수련회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막 왁자지껄거리거든요. 누구의 방인지 공개합니다. 우리 인형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네요. 인형 친구들 안녕. 자, 누가 봐도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향초 냄새가 진한데 누가 봐도 방구 냄새를 가리키고요. 향초가 아닌가. 디퓨저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많이 해놨어요. 오. 거의 향이 거의 비슷한. 아니, 너무 좋아, 향이. 지금 누구랑 같이 현정. 네, 현정. 어때요? 이렇게 언니가 다 세팅한 거예요? 심해요. 네. 직접 사서 팬들한테 받은 거. 아니, 근데 윤희 선수하고 재영 선수는 완전히 절친이 됐어요. 해치발 언니. 우리가 하나 있자. 이게 뭐야? 저희 세레머니. 진짜? 언제 하는 세레머니야? 그냥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서로 총할 때? 오빠 되게 귀엽겠다, 그럼 윤희 선수. 너무 귀여워 죽이고 싶어. 아니, 서현이는 윤희 언니랑 같이 방을 쓰잖아요. 네. 언니 어때요? 좋아요. 같이 쓰면 어떻게 웃겨져? 네? 어떻게 웃겨져? 노래 부를 때 코러스도 막. 누가 노래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노래 부르면서. 코러스가 혼자 다 한다고? 아, 이게 뭐야? 아니야, 어떤 거야 그게? 그냥 신날 때는 노래 따라 부르고 그런데 그냥 전 따라 부르는 건데 태희 혼자 막 구석탱이도 엄청 웃더라고요. 아, 그래? 한번 보여주면 어떤 건지. 그냥 노래 나오면 제가 그냥 코러스를 하는데 그게 원래 있는 코러스가 아니다. 네. 없는 코러스를 한다는 거야. 그냥 제가 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비야 나비 나비 이런 느낌이잖아. 맞잖아. 누구 좋아해요, 연애? 저요? 요즘에 공유. 공유, 도깨비 보느라고. 이동욱도 좋아. 도깨비 빠져있네, 지금. 다 빠져있어요. 아, 진짜? 저요. 현정이도? 저는 박보검. 박보검. 아, 재영 언니가 한 0.3초? 박보검 닮았어요. 네, 그랬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영 선수랑 같은 팀에 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나중에? 네, 나중에 FA 되거나 하면 같이 운동하자. 아, 진짜? 어떻게 이 쌍둥이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아요. 아니, 같은 팀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고는 싶은데 걱정이에요. 싸울까봐. 왜, 왜? 저희가 많이 싸웠거든요. 누가 이겨, 싸우면? 제가 봐주죠. 저를 진짜 20대 때리잖아요? 저는 다 참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번 딱 치면 저는 나는 침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고 진짜로. 태양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그만 놀고 운동 해야지. 아니, 장난이고. 아프지 말고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힘들면 언니한테 말하고 우리 꼭 성공해서 같은 팀에서 만나서 잘하자. 파이팅.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왜 요즘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선수단이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어느 팀이나 근데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면 분위기 좋아지는 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김수지 선수가 좀 동생들을 잘 다독이고 챙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아, 저는 그냥 저 하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판단하는 거는 어린 선수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정보를 입수한 게 수지 매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저희가 짧게 연패한 적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분위기 반전도 필요하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이제 기기 듣고 보내주는 걸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그거 캡처해서 주면 이제 그거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그게 수지 선수가 만든 거예요? 네, 하자고 네, 처음에 시초를. 그래서 네. 수지 메달. 네. 그럼 그때 그 대상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날 경기 끝나고? 그날 수빈이가 받았으면 그 다음 경기 이겼을 때 수빈이가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예, 계속. 개인 얼굴으로 선수들한테 사서? 뭐 커피 한두 잔이니까. 와, 제2의 어머니네요. 강미애 감독님이 제2의 어머니면은 김수지 선수가 제2의 어머니네요. 근데 또 요 제목에서 궁금한 게 또 김재홍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왜 간 거예요? 갑자기 돌연 호주를 가겠다. 이제 조금 힘들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엄마가 호주를 여행을 한번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여자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 가서 그럼 공부만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두 달도 안 돼서 막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가서 뭐 했어요 그럼? 가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영어 공부만 했어요. 네. 정말 용돈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용돈은 저한테? 전공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 공부하고 갔죠? 유아. 유아. 어떻게 운동을 교육. 그렇게 하다가 막 스파이크 이런 얘들아 이런 거 어떻게 하다 유아 교육학과인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쪽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애기들이 그냥 좋아서 무작정 선택한 거였어요. 애기가 좋아서. 남자친구 얼굴 보여주세요. 남자친구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다 남자친구 얘기, 네 얘기를 물어보는데 너는 어떻겠냐? 만약에 내가 너랑 영상통화를 하면은 너는 할래?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도 슈퍼스타가 되고 싶대요. 아무도 안 지금 뭐 하세요 그분? 오늘 다행히 쉬는 날. 아 쉬는 날 지금 자는. 아니요 운동하고 있어요. 호주 지금 일어나 있는 시간이에요. 얘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다 해. 얘가 원해 또. 아니 문자까지 와 있어. 네. 자기 운동하러 갔는데 나 핸드폰 가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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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veryone. How do you feel, Jae Young? Sorry, I can't hear. It's very noisy in here. 네가 따뜻해. How you think about me? Like, just say you're my superstar. 알았어. Just say you're my superstar. 알았어. Can you speak Korean?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방송 방송감이 있네 예능감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오케이 우리 거의. 김경 선수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to me? Now just yeah, I wish all the best for your team, yeah. Especially you. Yeah. And yeah, hope you guys have fun and have a good laugh. Okay. Yeah. Yeah. Okay, thank you. All right. Okay, how are you? Yeah. Hi, bye everyone. Okay, bye. Bye. Nice to see you. Yeah, bye. 본인도 한 마디 해주세요. Okay. Love you, bye. 여기서 가장 화장 잘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김수지 선수. 여기서 화장을 제일 많이 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이런 거는 다 언제 사요? 그냥 수시로 그 택배. 수시로 팔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어떤 정보를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많은 화장품을? 이거 다 하면 얼마일까요? 엄마 보니까. 아니 뭐 다 나오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몰라요. 뭐 다 뭐. 화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네. 방에 있는데. 아 그래요? 그 화장 전후 사진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누구요? 두 분 거. 저 화장 안 했어요. 그 선수들. 다른 선수들.
선수들 화장 진한 거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화장 진한 사람은. 그래요? 아니 화장하세요. 그게 좀 안 신고. 이거 수정이. 와. 우리가 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아니에요. 그건 또 틀리죠. 너무하다 언니가. 언니가 너무한 것 같아요. 언니 혼자 이렇게 예쁜데. 아 쟤는 그려줘도 지금 깜빡거리고 그냥 다 지워요. 아니 안 물어봤어요. 화장해주세요. 아까 김정 선수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나보고 언니라고 해요. 이렇게 화장하고 다녀요. 뭐 봐주겠어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드디어 여러분 김수지 선수의 화장이 끝났습니다. 김수지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와, 옷 대박! 저 오늘 의상 컨셉은 뭐예요? 얘가 화려하니까 안에는 조금 아무것도 없이 어둡게. 네. 그렇다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겨울이니까 약간 좀 그 펄 많은 거. 네. 블링블링한 걸로. 전후 사진 나갈 건데 별로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네, 이번 코너는 선수들의 불타는 승부욕도 보고 기부도 하는 시간이죠. 브이 컬리션. 저희가 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나희 선수팀 대 김수지 선수팀. 이 언니와 함께 팀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일방적이다. 약하다, 나 어떡하냐.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네, 총 4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3명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림을 그리고요. 네. 나머지 한 명이 그림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8! 1, 2, 3, 4, 오, 오, 시간 있다! 태영아! 다 했어, 다 했어! 시간 있다! 태영아! 다 했어, 다 했어! 이거 쉽다, 이거죠? 그만! 아, 스포츠 이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야구. 정답입니다! 와!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이재용 선수 이거 뭐 그린 거예요? 바람. 얘기를 해야 되나? 대형해 주세요. 대형해 주세요. 아니 지금 파란 거 보지 마. 힌트 드릴게요. 속담입니다. 속담. 시작. 1, 2, 3, 4, 5, 6. 7. 오 좋아. 오 잘했어. 좋아. 잘했어. 1, 2. 오, 오 좋아 좋아. 오, 다음.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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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만. 와 완전 잘한다. 잘했어. 앞에 보이세요. 앞에 네. 보이세요. 아 고래 싸움에 새우 눈 터진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작. 3, 4, 5. 6, 7, 패스! 재영아 시간 많이 써, 많이 써, 괜찮아! 1, 2, 3, 4, 5, 6, 7, 패스! 또 바람 났어. 와,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해를 그렸어. 바람이 아니라 해를 그렸어. 그만! 그만!
이번에는 헤드 헤드러스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앞에. 이거는 해. 네. 해. 담배 분이? 그리고 정답. 아! 태양의 후예. 와! 갑자기. 네, 제가 진행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진행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을 할 때 가장 뭐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안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패스! 와 1, 2, 3, 4, 5, 6, 7, 패스! 오! 좋아! 지금 오! 잘하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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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 오! 마시겠어요? 네. 자, 정답은? 상화봉송? 아, 난 이게 되게 힘들어. 진짜. 아, 난 이게 되게 힘들어. 아, 러브가. 오케이. 자. 짠. 자. 네. 스타트! 1, 2, 3, 4, 5. 다음! 패스! 와우! 러브 잘한다! 센스가 있네, 러브는! 3, 4, 5, 6, 패스! 자, 우리 망치기 극복형! 1, 와. 2, 3, 4, 5, 6, 그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어떻게 보셨나요? 김혜진 네? 선수. 네,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망치고 있는 것 같지요. 네. 근데 뭐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네, 근데. 아니! 방아찌기 헷갈리죠? 자, 일단 한번 정답 보죠. 네. 정답은? 축구. 축구! 정답! 아, 난관입니다. 이거 러브가 맞추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트! 아,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쉽지 않습니다. 다음! 1, 2, 3, 4, 5, 6, 7! 나 살릴 수 있어. 1, 2, 3, 뭐죠? 어려울 것 4, 5, 그만! 살렸어.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림 맞추냐? 괜찮아? 네. 네. 맞추는 기적이다. 수업이. 이거 크게 넓게 우리 숲을 보자고요. 정답은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아! 아니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세요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빨간 기둥 살았어요. 조약가 됐어. 와 대단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스타킹 벗기 게임인데요. 발가락으로만 발가락으로만 예, 더 빨리 벗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선수들의 피부색과 스타킹색이 일치해요. 특히 우리 왜 안 신어요? 신었어요. 아 신었어요. 우리 선수도 신었어요. 자 레디 스타트! 자! 역시! 야 역시! 역시! 우와 독보적이야! 야 역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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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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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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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간만에 차!
시작입니다. 안대를 일단 쓰고요. 물건을 볼에 대고 이제 맞추는 게임인데요. 여기는 좀 약간 혐오스러운 물건들이 좀 많습니다. 손으로 만지기 되게 거북한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나?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쥐 세 마리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물건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둘, 셋! 우와! 일단 김수현 선수 한번 3초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3초. 뭐야? 자, 둘이 같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옆에 드세요. 드세요. 아니야, 니네끼리 드시지 마시고요. 자, 드세요. 아니, 왜 그래, 너네. 너 볼스 하지 말고, 이건 볼스라고 하는 거예요. 볼끼리 뽀뽀하는 걸 볼스. 볼스. 네. 자, 하나, 둘, 셋. 비스. 아, 진짜 정답. 네, 어! 정답. 수세미? 아닙니다. 어, 수세미처럼 이게 좀 까칠까칠했나요? 입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아, 정답. 네, 네, 네. 그거 이거 말린 거 그 뭐지? 말린 거 맞아, 말린 거 다 왔어. 그거 고사하지 않은 거. 그래, 거의 다 왔어. 맞아요. 정답. 생태. 정답. 정답. 조성아. 날태. 동태. 아니야. 정답. 왜? 뭐지 그거? 거의 비슷해. 이거 거의 한 종류야. 술 먹고 다음 날. 어? 술 먹고 다음 날. 정답. 네. 국어. 국어 정답. 브이 도네이션 도전자는 신현경 선수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지금 긴장하고 있어. 지금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네, 우리 또 신현경 선수를 위해서 이 두 선수가 응원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괜찮아, 괜찮아, 너 이지영 선수의 응원을 받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신현경 선수의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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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도전. 됐다. 됐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평소에는 엔드라인 저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높이 친다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연습은 선수들한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네. 이지영 선수가 했던 괜찮아 괜찮아 오늘 에브리바디 자 에브리바디 투 쓰리 포 괜찮아 괜찮아 못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지 신현경 파이팅! 네. 네 번째 도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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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새해 첫 도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2017년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네, 이 느낌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현경 선수가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남은 시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경 생명 팬